급동요금이 나온다. 빨리 들어가자, 빨리. 싫은데 빨리 들어가자. 자, 2018년 6월달 장과 7월달 장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속 상한가가 별로 없어요. 또 하루 상한가 종목도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나오고 아무래도 무더위 장은 좀 쉬어가는 장이잖아요. 보통 이럴 때는 가을 장과 겨울 장이 좋은데 저는 가을 장과 겨울 장이 크게 올라간다 보입니다. 그럼 연속 상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연속 상한가 세 방짜리가 나오면 급등주 구비치기 통하는데요. 오늘 뭐가 통하느냐 하면은 바로 뭐다? 슈림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도 슈림 네트워크 하자고 그랬는데 아침 제가 시가부터 시가 이하 마이너스 3% 4% 찍고 상승 분야까지 올라가는 구간에 분할로 매도해라고 그랬는데 수익 인증 사진이 땅땅땅 나오네요. 자, 이거 먹고 난 뒤에 또 뭘 해라. 제가 어저께 종목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슈림 네트워크가 급등주 구비치 통하면 막바로 뭘 찍어라. 자, 연수사고 두 방짜리가 하나 있어요. 쫄따구인데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에머리지예요. 에머리지. 에머리지가 오늘 하루 만에 15% 20%짜리가 20분만 나왔는데 에머리지 먹었잖아요. 자, 아침에 슈림 네트워크 먹고 에머리지 먹고. 자,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면 자, 슈림 네트워크가 아침에 뭐가 나왔어요? 급등주 구비치 구간이 나왔죠.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카톡 들었던 거 바로 시주가 예약권 이 구간 잡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전일 종가 이상 상승 분야가 쭉 팔았지 않습니까? 팔고 지금 현재 17,910원인데 보통 급등주 구비치 슈림 네트워크 통하면 막바로 뭐가 통할 수 있다? 다음에 상한가 연속 상한가 두 방짜리 바로 뭐다? 에머리지예요. 자,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 오늘 막바로 하락 나오면서 1300까지 빠지고 막바로 급등 나왔어요. 1666원까지. 그래서 이 구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최소 10에서 15%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두 번째 먹었죠? 그 세 번째 또 한 번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침에 줬던 거 슈림 네트워크가 급등주 구비치 두 번째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을 본다 올해 18,000원부터 5일선까지 본다 17,200원까지 이렇게 심하면 16,800까지 이렇게 모아가시고 손절가를 잡으면 안 되나 싶고요. 이 회사가 월봉을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폭락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회사 과거에 뭐였다? 과거 사명이 뭐였다? 간만호였어요. 간만호. 자, 간만호 하면 제가 여기서 3억을 날린 종목인데 바로 영상 보시면 간만 한 방에 3억 날리다 1부 영상과 2부 영상이 있어요. 장외로 제가 매수해가지고 정매 첫날 팔았거든요. 정매 첫날 팔자 말자 이게 초대박 나왔어요. 그때 한번 가볼까요? 참 슬픈 현실인데 원래 고물 장사가 그래요. 대박 아닌 쪽박이에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 2020년 중반쯤 되네요. 일별 주가 볼게요. 바로 이때 보이시죠? 408원. 제가 정말 첫날 팔았거든요. 10개 회사가 동시 상장 폐지되면서 제가 그 당시 엠벤지 투자 장외를 매수해가지고 고물장사 하면서 주주 운동을 하면서 엠벤지를 살아났어요. 다 팔고 간만어도 보통 저는 정매되면 첫날 다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000원에 사왔나 2,500원 사왔나 2,500원부터 2,000원부터 3,000원 사이에 샀으니까 평당가 2,500원 될 거예요. 그걸 3억 손해보면서 제가 뭐 510원부터 560원 다 팔았는데 정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에 맞바로 정지 들어갔어요. 그럼 400원에 산 사람 얼마가 돈을 벌었을까요? 엄청나게 돈 벌었다니까요. 이거 400원짜리가 쭉 들고 아주 사상 최초로 거래소가 폐쇄해버렸는데 보시면 와 참 무지막지했습니다. 세월이 금방이다 그죠? 아직도 안 나온다. 이게 엄청난 시간 동안 고통을 주다가 대박을 쳤거든요. 나오시죠. 400원 찍은 사람이 6,100원을 파니까 몇 프로 나왔나요? 맞바로 15배예요. 1억을 박았으면 15억이 된 거예요. 저것도 3억 손해봤으니까 3억 손해봉을 다 찍었으면 얼마가 됐나요? 이런 말 하면 욕 들어먹을라. 3억짜리 15배니까 얼마죠? 45억이에요. 45억. 하여튼 저는 3억 손해봉 판 슈림 네트워크예요. 그럼 이 회사 좋은 회사냐? 결단코 좋은 회사 아닙니다. 재무제표 볼게요. 자, 1,4분기 보고서 보면 매출액이 얼마나 옵니까? 1년에 170억에서 200억 나오고 적자는 그 84억 적자로 보고 있고 분기는 39억 매출액에 15억이 적자고 자본금은 217억에 자본총리가 420억이니까 잠식은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역시 매출액이나 영업손실 보면은 계좌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종 얼마 전에 감자를 했고 쭉 행보시키다가 이 물량 상장되는 시기 얼마 전에 물량 상장됐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작전 세력이나 세력이 올린 거다 이렇게 보이고 세력이 아직 다 나아가지 않았고 또 급등주 구비치고 대개 상승 이파를 주니까 5월선을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 17,820원이에요. 영상 편집 빨리 하고 유튜브 업로드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투자는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일단 5일선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보면 16,668원이 5일선이지만 MA가 되지 않습니까? MA 가중이동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17,200원 선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일 많이 빠지면 16,800 또는 17,200까지 모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